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학령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학령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복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네, 미래에셋증권의 장희성 선임 매니저님. 마지막에 뭘 물어보시려고 했던 아니요, 걸. 저는 저 옆으로님 혹시 궁금한 게 남아 있으면 네. 질문하십시다 그러려고 했는데 그냥 보내드렸어요. 그냥 보내드렸어요. 네. 근데 장 선임 매니저님 오셔서 이런저런 하루 종일 이제 전 세계에서 벌어졌던 중요한 일들 설명해 주잖아요. 네네. 우리는 그냥 매일 해주니까 그러려니 하는데. 예를 들면 한 200년, 300년 전쯤에 저런 서비스를 받으려면 나는 왕이어야 됐겠구나. 그렇지 않겠어요? 어, 가끔씩 이제 그냥 우리가 흔히 흔한 서비스가 되어서 우리가 못 느끼지만 네. 예전에는 왕도 못 누렸던 그런 몇 가지 서비스들이 있죠. 비틀즈 노래 듣고 싶은데 한번 바로 들을 수 있는 뭐 이런 거라든가. 오늘 대만에서 무슨 일 있었어요? 그럼 딱 이제 장혜성 선임 매니저님 본인이 다 조사해가지고 200년 전에 혹시 살다 오신 것 같아요?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 뭐 오랑캐들 몰려온다고 막 그 산으로 올라갔던 기억도 있고요. 약간 무리하시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예. 예. 말씀 나누는 동안 네. 하이투자증권의 박상현 전문위원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제가 보니까 팬 분들이 꽤 많으시다고 들었어요. 이전에 출연하셨을 때의 그런 멘트와 내용들에 대해서 엄청 기다리셨던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제가 뭔가 무리를 해서 또 오늘 키워드가 정말 무리가 맞긴 맞네요. 네. 네. 자, 오늘은 우리 박상현 전문위원님께서 하반기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쭉 풀어주실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지금 제목을 보니까 키워드가 진검승부라고 예. 잡으셨는데 어떤 의미인 거죠? 예, 사실 저희가 이제 팬데믹을 거치고 나서 뭐 주식시장이라든지 이런 또 경기도 사실 급반등을 했고요. 그 심에는 사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유동성이라는 부분이 이제 큰 역할을 했는데 이제 하반기는 유동성이라는 부분에 대한 기대는 뭐 당연히 이제 약화될 거고요. 이제 그 부분을 진짜 경기가 바톤을 터치할 건지 이제 실물 경기가 돌아서 이제 뭔가 좋은 그림을 그려나갈 건지 특히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까지도 경기 자체가 좋을 거냐라는 부분 자체가 상당히 좀 그렇죠. 하반기 주식시장 상당히 그렇죠. 좀 좋을 것 같고요. 또 그렇게 경기가 좋으면 뭐 미 연준 어떡할래?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가 특히 물가 같은 경우도 경기가 좋아지면 계속 물꺼지니까 뭐 5월까지는 뭐 일시적이라고 하는데 네. 그게 지나서 뭐 3분기는 좀 둔화되겠죠. 4분기 가서 경기도 좋아지면 물가하고 연준의 또 진검승부가 한번 있을 것 같고 또 한 가지 얘기를 들면 오늘 또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중국과 관련된 아무래도 우리나라도 이제 중국 뭐 대만에도 사실 요새는 휘청휘청거리는 네. 우리나라 증시 상황들이긴 하지만 특히 이제 중국이라는 부분 자체도 상당히 이제 좀 중요한 여전히 중요한 부분들이고 또 중국과 미국은 이제 연말 정도 되면 또 진검승부 1차 무역 합의라는 이제 데드라인이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어떤 진검승부가 사실 놓인 부분들이 있어서 하반기 부분은 그래서 조금 제목을 고민하다가 좀 진검승부라는 부분으로 좀 잡아봤습니다. 칼날이 난무하는 하반기가 될 것이다. 뭐 칼날이 난무해서 이기면 다행인 거지 피 상처만 안 받으면 좀 다행일 것 같습니다. 그냥 보면 그 이런 승부가 막 펼쳐지면은 그 사이에 껴있는 우리나라는 뭔가 피해를 많이 보는 그런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뭐 아무래도 항상 우리나라는 뭐 모든 게
주도하는 어떠한 그런 거보다는 사실 뭐 중간재고 기본적으로 수출도 보면은 이제 중간재수라는 게 소재 네. 뭐 수출이 사실 주도를 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또 정치적으로 뭐 여러 가지 지정학적으로 보더라도 항상 뭐 저희가 샌드위치 뭐 이러한 얘기를 많이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국내 상황 뭐 항상 저희가 이제 경제 자료를 이렇게 쓸 때도 보면 국내 얘기는 별로 안 하고 다 해외 얘기만 하는 것들 자체가 국내 뭐, 경제가 갖고 있는 어떤 한계가 아닌가라는 쪽에 좀 생각도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기대해볼 어떻게 부분들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일단 경기 부분에 대해서는 다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미국 성장률도 뭐 7%를 넘어서 84년 이후 뭐 최고를 보일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연준의 입장인 거고 우리나라도 당초 저도 한 제가 증권사 중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제시를 했는데요. 그 수치를 넘어서 지금 뭐 4%대 정부도 4%대 얘기를 하고 있고 각종 뭐 연구 기관에서도 지금 4%대 성장률을 나온 거. 그러니까 올해 성장률? 예. 네. 2010년 이후 근 10년 만에 사실은 최고치를 사실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뭐 다들 좋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또 최근에 나온 증권사 자료를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드려서 좀 그렇죠. 물론 이제 좀 다른 부분도 있긴 하지만 하반기 다 좋게 보시고 또 변수도 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아마 비슷한 부분들인 것 같고 다만 그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어떤 차이뿐이지 그림은 사실은 어떻게 좀 뻔하다고 할까요? 뭐 그러한 속에서 이제 이게 위기냐 아니면은 조금은 더 갈 수 있는 그림이냐 이 차이를 사실은 좀 해석하기 나름인 부분이 아닌가 저 나름대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거기 무슨 얘기죠? 뻔한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차이다. 예, 그러니까 경기가 좋아지는 이러한 그림, 그 어떠한 변수, 뭐 오늘 말씀드리겠지만 뭐 백신 대해서 이제 사람이 돌아다니는 문제, 또 네, 뭐 이런 그렇죠. 재정 정책 문제. 아까 뭐 테이퍼링 문제 뭐 이런 것들은 다 하반기에 다 누구나 그릴 수 있는 있죠, 예, 그리는 있고. 이런 그림이고 예.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주식시장 자체가 이제는 이제 팔아야 될 던지 아니면 계속 갖고 가야 될 던지 이 부분에 대한 어떤 판단만이 사실 좀 차이가 있지 않나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질문은 두 가지로 압축되네요. 앞으로도 경기가 계속 좋고 물가도 계속 오를 거냐 이러다 말 거냐 그 중에서도 예. 어떤 거냐는 거고. 예. 그럼 이제 이러다 만다면 주식을 팔아야 그렇죠. 되냐, 사야 예. 되냐. 예. 계속 좋다면 주식을 팔아야 되냐, 사야 되냐. 보통 상식적으로는 계속 좋으면 예. 주식도 사야지 싶지만 그러면 다 테이퍼링 시작하고 금리 올리고 뭐 하겠죠. 그렇게 되면 팔아야 되나 또? 그러니까 네 가지 경우가 다 돌아가네요. 예, 다 들어가는 부분인데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뭐 4분기 정도 가서는 약간은 조금은 이제 주식 비중을 좀 줄여야 될 수도 있는 부분들이긴 하지만 저희가 내년도 그림을 보게 되면 네. 계속 들고 가는 것도 그렇게 나쁜 그림은 아니다라는 쪽에 사실 저는 좀 긍정적으로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경기는 계속 좋을 것이고. 그러나 주식은 왜 그럼 4분기는 왜요? 아무래도 이제 경기가 좋다라 보면 이제 뭐 테이퍼링 얘기가 나오니까 아무래도 자산 시장이란 부분 자체가 워낙 유동성에 워낙 좌지우지되는 어떤 그러한 시장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한 번은 만약 진짜 경기가 좋아서 그때까지 주가가 오른다라고 하면 가격적인 부담은 분명히 있겠죠. 이제 그러한 것들을 한 번은 조금은 이제 조정이라는 부분 자체를 이제 거치고 나서 다시 또 이제 우리가 또 어떤 새로운 동력을 가지고 이제 내년도 그림을 그려 나간다라고 하면 이번 장 자체가 뭐 여기서 뭐 테이퍼링을 한다 해서 완전히 꺾이는 장이냐 이 부분은 또 경기도 마찬가지고 그러한 그림은 이제 아니다라는 쪽이 좀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 상황에서 그러면 일단 지금 경기나 경제 자체의 펀더멘털이 확실하게 개선 국면으로 들어갈 수 있다, 들어가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근거를 좀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뭐가 그렇죠, 있을까요? 그렇죠. 예, 일단 제가 저기서 오늘 자료를 이렇게 화면을 좀 보시면 네. 일단 중요한 것이 사람이 이제 돌아다니기 시작한다는 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화면에 비춰지는 거는 이 교통 혼잡도지 있습니다. 네. 우리가 뭐 트래픽 잼 뭐 이러한 얘기를 하는데 보시면 이건 지금 런던이나 뉴욕 쪽에 그 교통 혼잡도지 수 자체가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 부분을 좀 보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 사람이 돌아다니기 시작을 했다라는 부분에서 결국 우리가 얘기하는 뭐 보복 소비가 됐든 뭐 이러한 것들이 상당 부분 활성화될 수 있다라는 쪽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음 그림에서 그러면 뭐 사람 돌아다니는 것까지 좋은데 소비할 여력이 있느냐라는 부분을 이제 저희가 퀘스천을 던질 수 있는 부분들인데요. 네. 이번 팬데믹 위기 하나의 좀 특징적인 게 있습니다. 그렇죠. 첫 번째 부분은 과거 우리가 위기를 겪었을 당시를 보게 되면
가계의 자산이 다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는 뭐 부동산이 떨어지고 고용 시장이 안 좋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네. 가계 자산이 주식시장도 안 좋고 다 쪼그라들었는데 뭐 물론 양극화라는 부분이 분명히 있긴 하지만 이번 팬데믹 위기에서는 자산이 다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가계 쪽에서 보게 되면 부동산 가격도 올라갔죠. 주식 가격도 올라갔죠. 채권 가격도 올라갔죠. 뭐 하다못해 비트코인이라는 가상화폐 자산까지도 올라갔던 부분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소비 여력 자체가 무너지지 않았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고 또 한 가지는 이 화면상에 이건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뭐 저도 사실은 뭐 가끔가다 이제 그림을 그리는 건데 이게 팬데믹 이후에 그 가계 저축이 얼마나 늘었냐, 그러니까 GDP 대비해서 퍼센트를 이제 보여주는 그림인데 전 세계적으로 보면 그 가계 저축이 한 6% 정도 늘어났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규모가 얼마냐라고 보면 5조 한 4천억 달러 정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소비가 안 되고 지금 가계에 좀 묻혀 있다는 거죠. 뭐 실제 그게 소비로 연결될지는 좀 저희가 알 수는 없지만 여기에 절반만 소비로 연결된다 하더라도 그 소비의 파괴력 자체는 상당 부분 클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요. 그러니까 무디스에서 이제 하반기에 글로벌 소비 빅뱅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이러한 어떤 소비 여력 자체를 상당 부분 이제 좀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는 상황으로 좀 볼 수 있고요. 저 돈은 재작년에는 없었던 돈입니까? 예, 재작년 없고 작년 팬데믹 이후에 생기니까 그러니까 새로 생긴 돈 쓰지 않고 이제 이동하지 못하니까 이제 그냥 소비를 안 하는 부분이 하나 있고 또 네. 정부가 이제 뭐 미국도 그렇고 있겠죠. 이제 돈을 이제 살포를 했으니까 그걸 또 쓰지 않고 그러니까 뉴욕 연준에서 서베이를 한 걸 보면은 그 현금 지급 받은 거를 서비한 결과 3분의 1은 소비를 했고 3분의 1은 빚을 갚았고 3분의 1은 그냥 갖고 있다라는 어떤 서베이 결과가 있습니다. 혹시나 모르니까 가지고 예, 그러니까 갖고 있던 또 실제 나가서 쓸 수도 없고 뭐 돌아다니지 못하니까 많이 샀다던데 뭐 TV도 사고 뭐 명품도 사고 그래서 지금 주가를 다 이렇게 좋다 그러던데 또 안 썼어요? 예, 상당 부분 또 안 쓴 부분들도 좀 있다. 그러니까 또 가계 그 자산 아까 말씀드린 자산 그러니까 뭐 현금을 준 부분도 있지만 자산이 또 늘어난 부분도 있을 테니까 주식이 올라서 주식이라 뭐 주식 올라서 예. 아 주식 올라서 팔고 하는 건 또 별도 계산이니까 그래서 가계 저축 자체가 상당히 올라왔다라는 부분에서 그러한 것들이 하반기에 가장 중요한 어떤 동력인 거고 과거의 위기 때 그게 다르다. 예, 가장 큰 차이점이죠. 저희가 뭐 IMF 위기도 겪어봤고 뭐 글로벌 금융 위기도 겪어봤지만 그때는 다 쪼그라들었거든요. 쓸 돈이 없었습니다. 하기야 경제 지표 몇 개만 빼면 막 밖에서 우주인이 이렇게 우리나라 우리가 지구의 경제 지표를 우주인들에게 보내주면 우주인들 잘 모를 것 같아요. 얘네 경기 좋은데 왜 고용은 좀 이상하네? 이제 이렇게 볼 것 같아요. 예, 지표만 보면 사실 뭐 특히 미국 지표만 보면 사실 좀 그럴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그 요 화면도 사실은 그 좀 재밌는 차트를 제가 갖고 왔는데 네. 소위 이제 비치스톡. 비치스톡이 뭐냐면 이렇게 부킹, 엔터테인먼트, 에어라인, 크루즈, 호텔. 돈을 이제 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제 써야 될 네. 부분의 그 시가총액을 이제 그 한 31개 종목을 이제 대형주를 이렇게 노세 트렌드. 네. 그래서 실제로 미리 예약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늘었다고요. 네, 줄고 이게 먹고 마시는 이러한 어떤 부분에서 물론 이게 그 팬데믹 이전보다 높습니다. 시가총액 31개 대형 기업이긴 하지만 근데 나스닥의 그 흐름과 비교해 보면 여전히 좀 낮은 수준인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저러한 주식들 자체가 이제 올라가면서 전체적으로 경기 자체도 사실 좀 도와줄 수 있는 어떤 그러한 그림을 좀 볼 수 있는 게 하반기에 있어서 가장 좀 중요한 그림인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사실은 최근에 경기 특히 이제 상반기 경기는 진짜 미국 나홀로 좋은 경제 뭐 이거였는데 하반기에 이제 기대하는 것들이 유럽 쪽이 이제 살아날 거다. 물론 이제 계속 시간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2분기 좋아질 거로 봤는데 생각보다는 사실은 뭐 코로나19 때문에 사실 안 좋았고 하는 부분들인데 그 화면에 또 하나 또 제가 그 유럽 독일 쪽에 백신 그 접종률을 좀 보여드리겠는데 지금 이거는 그 1회 이상 맞은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그 접종률 100명당 몇 명이 있냐라고 보면 지금 5월 14일 기준으로 해서 한 36명 정도 100명당 한 36명이 이제 백신 접종을 한 상황들입니다. 4월 달에 뭐 어디서 백신이 난지 모르겠지만 독일이 엄청나게 사실은 지금 백신을 맞은 상황이고 글쎄요. 그래서 이 추세로 가게 되면 7월 말 7월 정도 되게 되면 100명당 한 70명 정도 한 그 한 번 이상은 맞게야 되는 어떤 그 결과가 나옵니다. 70명이면 우리가 뭐 꼭 집단 면역은 아닌데 거의 집단 면역에 가까운 정도의 수치가 나오는 부분들이 그럼 미국이랑 좀 비슷해지겠네요. 미국도 약간 독립기념일 기준으로 예, 거의 비슷한 수치가 사실은 나오게 됩니다. 물론 이제
두 번 이상 맞은 숫자는 네. 좀 다르긴 하는데 네. 뭐 또 인구 차이도 있고 하니까 그러니까 미국은 뭐 3억 3천만 명이고 독일은 이제 8천만 명이니까 물론 인구 차이도 분명히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근데 이런 식으로 저희가 우려했던 유럽의 백신 접종 속도가 상당 부분 빨라지고 있다. 그래서 제가 오기 전에 한 기사를 봤더니 이탈리아가 여태까지 통금이 있었던 통금을 이제 조만간 해제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영국은 다시 다 이제 문을 열었다고요. 네, 또 어젠가, 네. 특히 중요한 게 이탈리아 같은 게 관광으로 먹고 사는 그렇죠. 나라인데 다음 달 16일부터 이제 그 유럽 국가들 백신을 맞은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는 이제 입국을 허용해서 관광을 시키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이 이렇게 풀려 나가는 것들 자체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우리가 기대했던 유럽 경제의 본격적인 회복이 사실은 있지 않을까. 더구나 이제 유럽이 그 경기 부양을 위한 자금을 이제 그 계획을 세워놨는데 각국의 이제 승인을 의회 승인을 받느라고 상당히 그게 지연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게 6월 말 정도 되면 다 완료가 돼서 하반기부터는 집행이 될 거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거 아직 집행 안 됐어요? 네, 아직 의회 승인 과정이고 그 모아놓고 그거 아직도 안 쓰고 네, 독일이 이제 최대 난관이었는데 독일도 이제 큰 무리 없이 통과가 되는 것 같아서. 그리고 하반기에 그 이게 뭐 꼭 하반기에 다 쓰는 건 아니긴 하지만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경기 부양 자금이 이제 집행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도 예. 유럽 경기에는 좀 긍정적인 소식으로 좀 전해지고 있어. 이런 유럽 쪽에서의 모습들 자체가 상당히 좀 긍정적인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제가 오늘 이제 강조드리고 싶은 게 특히 이제 올해가 아니라 내년까지도 좀 좋아질 수 있다라는 이제 그림에서 좀 제가 화면상에 있는 그림을 좀 복잡한 그림일 수 있긴 한데 네. 올해보다 내년이면 2022년. 예. 그러니까 내년도 이제 뭐 성장률은 당연히 떨어지겠죠. 그렇지만 이러한 그 어떤 성장 기조 자체가 흔들리지 않고 갈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근거죠. 뭐 백신도 다 맞고 이제 뭐 서비스 활동도 다 이제 좋아지는 건 다 알겠는데 그럼 내년에는 무슨 신문 갖고 좋아지겠느냐라는 부분인데 그것이 이제 투자 사이클이 아닌가라는 점이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화면에 보시는 거는 기본적으로 지금 혁신 투자 사이클 그게 뭐 앞서 이제 테슬라 얘기도 많이 했지만 미국의 혁신 투자 사이클이 크게 보면 1920년대 이제 자동차 붐이 있었을 당시에 한번 네. 있었던 것 같고 이제 1990년대 아시겠지만 IT 투자 붐이 있었던 부분이었었고 최근에 다시 그 혁신 투자 그게 이제 무형자산을 중심으로 한 어떤 혁신 사이클 자체가 시작이 됐고 앞으로도 될 수 있다라는 이제 기본적인 어떤 투자 사이클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최근에 이제 많이 나오는 얘기가 이제 큰 정부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미국. 예. 네. 그러니까 그동안 미국은 이제 80년대 레이건 행정부가 들어오면서 사실상 작은 정부로 이제 전환이 됐죠. 그러니까 통화정책 위주로만 경기를 조절하는 이러한 정부였다가 이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오면서 사실상 큰 정부로 이제 부활을 한다. 특히 이제 브루웨이브가 당게 되면서 바이든 행정부의 이 큰 정부에 대한 어떤 그 그림들이 사실은 본격화하고 실제로 이제 인프라 투자도 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온 것들이 결국 과거 뭐 루즈벨트 대통령의 뭐 뉴딜 정책도 뭐 예를 많이 들듯이 이제 그러한 큰 정부 투자 정부가 이제 어떻게 보면 투자를 주도하는 이러한 그림의 사이클이 가시화될 수도 있다. 뭐 그래서 인프라 투자 부분이 언제 통과될지 모르겠지만 뭐 일부 IB에서 한 4분기 정도를 일단 예상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심 자체가 4분기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오면 내년도 투자 사이클에 있어서의 상당 부분 좀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그림이 나오고 또 한 가지 투자 사이클의 큰 축은 에너지 패러다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지금 계속 우리가 뭐 기후 변화 뭐 이런 거를 얘기를 하면서 중장기적으로 뭐 2050년에 뭐 탄소 제로 가겠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그림이 사실 이미 시작이 됐다라는 측에서 보면 세 가지 투자 사이클 자체가 사실은 좀 눈에 보이기 시작을 했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내년도 경기를 저희가 예상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림이 아닌가라는 하나가 에너지 친환경, 예. 또 하나는 큰 정부 사이클, 또 하나가 혁신 투자 사이클. 혁신이라고 하는 건 이건 뭐예요? 구체적으로? 혁신 기술, 그러니까 뭐 우리가 좀 4차 산업 뭐 얘기를 하는 이러한 어떤 특히 이제 왜 무형자산 투자 뭐 이게 뭐 자율주행차가 됐건 뭐 디지털 경제가 됐건 이러한 것들에 대한 5G. 뭐 크게 봐서 5G는 아닙니까? 시작을 하겠죠. 5G 시작. 정프로가 아까 좀 물어봐달라 그랬어. 5G는 아직은 아니라는 6G로 그냥 있는데. 넘어갈 수도 있는 거니까 5G 얘기를 많이 나오지만 이제는 뭐 아예 6G, 5G는 이렇게 스며시 넘어. 제가 뭐 IT 담당자이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까지는 제가 정프로가 그 예, 2080년 얘기해드리기... 이전에는 6G 하지 말자고 청와대 청원 올린다고 그럽니다. 2080년이요? 네. 그래서 이러한 그림 자체가 내년도 경기에 좀 중요한 축으로 좀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점이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또 하나 그림을 보여드리면 그림을 많이 보여드리는데 오늘
이번에 최근에 이제 원자재 사이클 얘기를 그래서 뭐 이제 많이 하는 것들이 이러한 그 투자 사이클이 되면 당연히 이제 각종 원자재가 사실은 좀 필요한 부분들이고 특히 이제 구리 같은 경우는 저희 뭐 얘기를 들어보면 전기차 같은 경우는 기존 자동차 4배 정도 구리 수요가 필요하다고 그러고요. 가격이 또 엄청 오르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수요 자체도 많아지고 하는 부분 또 뭐 각종 지금 인프라 깔겠다, 뭐 전기 충전소 이런 거 깔겠다 하면 인프라가 필요한 부분, 거기 다 전선이 들어가는 부분들일 테니까 그렇게 보면 이제 그런 구리 수요, 뭐 각종 이제 금속 수요가 사실은 이제 많이 되겠죠. 그래서 그 화면에 보여드린 것처럼 10년 만에 최근 10년 만에 원자재 가격이 이제 고점을 지금 계속 갱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지금 차트에 보여드리는 것처럼 주요국의 산업 생산 제가 이게 좀 같이 합해서 그려놨는데 투자 사이클이 지금 돌아서기 시작한 단계입니다. 이제 그렇게 보면 이제 원자재 사이클도 사실은 뭐 슈퍼 사이클 얘기들이 이제 뭐 간간이 뭐 연초부터 나오긴 했었는데 그러한 그림 자체가 좀 그려지고 있다라는 부분 자체가 저희가 뭐 하반기 또 내년까지도 어떤 그림을 좀 좋게 보는 데 있어서 좀 중요한 어떤 저희 근거로 좀 제시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닌가 좀 보고 있습니다. 투자 사이클이 본격적으로 돌아온다는 방증이다. 원자재 가격 올라가는 그 구리 얘기 나와서 잠깐 딴 얘기 하면요. 그 우리나라 국회의사당 그 건물 보면 위에 그 돔으로 되어 있잖아요. 벌어지면 마이크 마징가리에서 나오는 거. 그 지금 보면 약간 그 초록빛이죠. 네. 옥빛. 네, 옥빛이죠. 그게 구리가 구리인데 구리가 녹슬어서 그렇대요. 아, 구리라고요, 거기가? 네, 그게 다 구리래요. 네. 그래서 예전에 처음에 여의도 국회의사당 세울 때 사진을 봤더니 정말 구리색. 붉은빛 붉은불한 그 밤색 그거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구리는 녹슬면 초록색으로 변하잖아요. 네. 오히려 지금 예쁜데요? 예쁘죠. 네. 예쁘기도 예쁘고 와 저거 비싸겠다. 저 구리값 많이 올라서 그죠. 그렇죠. 좀... 예, 그렇게 되겠죠. 국회가 비싸죠. 근데 저는 이런 뭐 원자재 가격 오르고 뭐 관련된 뭐 업종에 대해서는 당연히 기대만 하지만 이것을 사용해야 되는 뭐 집을 짓는다든지 전선을 깐다든지 네. 자동차를 만든다든지 네. 그런 이제 실질적인 가격이 오르면은. 아 이거 집값도 더 오르겠다. 자동차값 더 오르겠다. 이런 소비자로서의 걱정이 좀 많이 들긴 하는데 열심히 그럼 관련 업종 투자해서 돈 많이 벌어서 뭐 사야죠. 그렇죠? 그렇군요. 그래서 네. 전반적으로는 좋아질 거다. 예. 이렇게 전망하시는 분들 많고 전망하시는 분들도 꽤 있어요. 예, 그렇게 전망하시면서도 혹시 근데 이런 변수는 좀 있어. 그런 마음에 걸리는 뭔가는 뭡니까? 뭐 일단은 많이들 얘기하시는 게 이제 테이퍼링이 좋아지니까 물가 올라가고 뭐 테이퍼링 뭐 할지라는 부분들인데 그 부분은 사실은 저는 뭐 4분기 가서 한번 보자라는 입장을 사실 좀 보이고 있고요.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전세계 경기가 이제 물가 자체가 사실은 잘 오르지 않는 네. 그러니까 그게 뭐 아마존 효과로 저희가 이제 뭐 통칭해서 얘기를 하죠. 이제 뭐 산업 구조가 변했다는 부분. 또 하나 실제 뭐 고용에 대한 우려도 사실은 있는데 이번에 이렇게 좋아지는데 기업들이 과연 고용을 적극적으로 늘리겠느냐라는 좀 하나의 퀘스천도 있습니까? 우리가 뭐 잡리스 리커버리라는 이제 그 얘기가 있죠. 그 고용 없는 회복이라는 부분. 예, 예. 잡리스 리커버리. 예. 예. 그러니까 기업들이 지금 상황에서 물론 이제 뭐 서비스업 쪽이나 이제 그런 쪽에서는 뭐 상당 부분 이제 정상화 차원에서 하겠지만 기업들이 지금 언택으로 가고 뭐 비대면으로 가는 이러한 또 로봇이 이제 하는 상황에서 과연 고용을 그렇게 뭐 경기가 좋아진다고 이전처럼 강하게 하겠느냐 이제 그렇게 보면 어떤 임금 상승률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생각만큼 사실은 올라가지 않을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물가 상승 압력 자체를 좀 우리가 우려했던 것보다는 좀 낮게 갈 수 있는 어떤 그러한 것들이기 때문에 이제 그 연준이 그래서 아마 일시적인 물가 상승 압력을 자꾸만 얘기하는 것도 아마 그런 일부의 그런 어떤 배경도 좀 있을 거로 보고 있어서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물가 또 테이퍼링 리스크와 관련된 부분은 좀 4분기 가서 저희가 진짜 진검승부 한번 보자라는 좀 한번 봐야 된다. 네, 봐야 된다는 입장으로 좀 고용이 좀 생각보다 안 좋으면 예예 예. 고용이 생각보다 안 좋으면 경기도 안 좋을 가능성은 없어요? 뭐 생각만큼 또 소비 측면에서 보면 안 좋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죠.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 그래서 투자라는 부분을 제가 강조를 드린 부분들이고 소비라는 부분 자체는 그냥 지금 소위 이제 펜터 보복 소비라는 부분에서는 하반기까지는 분명히 채워줄 수 있는 부분들인데 그게 내년까지 그림에 있어서는 사실은 뚜렷하지는 않은 부분들인데 투자가
늘어난다라고 하면 일정 부분의 고용도 사실은 뭐 있긴 하겠죠. 그러니까 우리, 뭐 제가 생각했던 어떤 우리가 시장에 생각하는 정도의 어떤 큰 규모의 고용은 아니더라도 일정 부분의 고용은 있긴 하겠지만 여하튼 조금은 그 그림에 대해서는 조금 지켜보자라는 쪽에 좀 말씀드리고 제가 오히려 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중국 얘기입니다. 네. 제가 뭐 중국을 뭐 아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은 아니긴 하지만 계속 중국을 좀 보는 이유 자체는 여하튼 중국이 지난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보게 되면 가장 먼저 이제 경기 부양도 하고 어떻게 보면 과열도 일으키고 하면서 사실은 세계 경기를 견인을 했는 부분인데 그렇죠. 요번 경우는 사실은 조금 의외입니다. 사실은 전 세계 경기가 이렇게 다 좋은데 중국을 보게 되면 약간 밋밋하다라는 느낌을 사실은 좀 저는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시장도 뭐 여러 가지 뭐 규제 문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문제도 있긴 하지만 일부러 거품도 빼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 근거 중 그 이유 중에 하나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뭐 화면상에 이제 보여드리는 거는 그 붉은색이 있는 거는 중국의 이제 당대회 5년마다 개최되는 이제 당대회를 이제 표시한 거고 이제 성장률을 가지고 있는데 내년에 중국이 이제 당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진핑 국가주석이 뭐 장기 집권 한다는 게 일반적인 사항들이긴 하지만 하여튼 내년 당대회 가을 정도에 있을 거로 좀 보는데 그 당대회를 이제 거치면서 이제 장기 집권 여부가 이제 결정이 되겠죠. 이제 그렇게 보면 그 전까지는 조금 중국 경기를 관리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과속을 통해서 뭔가 문제가 터지는 것보다는 살살 달래면서 사실은 제가 그 좀 중국 경기를 안정적으로 유지를 해야 어떤 장기 집권 자기가 이제 다시 그 국가 주석 자리를 앉는 데 있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좀 그러한 부분이 한편에서 보면 리스크일 수도 있지 않겠냐. 자칫 잘못하면 그게 좀 중국 경기에 조금 오히려 경기 회복 과정에서 찬물을 끼얹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상황들이고 더구나 그 화면에 또 하나 중국 부채 그림을 그렸는데 중국이 사실은 그 2010년 경기 부양을 하는 과정 속에서 부채가 엄청 늘어났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 줄이는데 몇 년이 걸렸거든요. 근데 이번 팬데믹 과정에서 몇 년의 수고가 완전히 물거품이 됐다는 것 자체가 지금 기업 부채가 사상 최고치를 다시 또 넘은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진짜 연말에 미연준이 뭐 테이퍼링을 한다든지 해서 금리가 오르고 달러가 강세가 되고 하는 이러한 그림이 나왔을 경우에는 중국 경기에 상당히 어떻게 보면 조금 악영향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네. 중국이 그러한 부분에서 조금 달래가는 부분들이 아닌가. 그래서 중국 경기가 그래서 정책을 잘못 써서 만약 이게 삐걱거리면 우리나라에도 사실은 큰 영향을 좀 줄 수 있는 부분. 그래서 하반기는 좀 중국 부분 뭐 다행히 조금은 생각보다는 잘 관리를 하고 있어서 다행이긴 하지만 여하튼 중국의 어떤 정책 또 경기 흐름은 사실은 하반기에 그러한 면에서 좀 지켜보자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 또 하나 이슈 자체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연말에 그 미중 간의 1차 무역 합의의 데드라인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트럼프 행정부 당시에 무역 합의를 할 때 올 연말까지 2017년 기준으로 해서 2천억 달러 더 사겠다고 했거든요. 2년 동안. 안 샀죠. 그거 아직 안 그거 얘 싸움 안 끝났어요. 아직, 아직 안 끝났습니다. 정말 예전에 들은 이야기인데. 근데 지금 사겠다고 조용한 네, 코로나 같아요. 영향도 있긴 하지만 실제 이행률이 지금 미국 연구소에 나온 건 실제 이행률 한 50%밖에 안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정권 바뀌면서 이렇게 슬 이렇게. 아 근데 그러니까 트럼프하고 한 약속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국가 간의 약속이니까 그거는 뭐 트럼프를 떠나서 바이든도 사실은 계속 중국을 압박하는 입장. 있으니까. 더구나 내년 이제 2월달에. 북쪽 올림픽이 사실 또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바뀌면 그냥 다 그런데 지금 미국 그 뭐 각종 연구소에서도 그러한 그 무역 합의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슬슬 나오는 거를 보게 되면 이거는 뭐 아직 진행형인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하반기에 중국이 과연 그 합의 이행에 적극적으로 나설지라는 부분. 그래서 데드라인을 좀 됐을 때 상당 부분 합의 조건을 마칠지라는 부분. 이제 거기에 이제 바이든이 또 딴지를 걸고 나오기 시작하면. 뭐 중국이 힘든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힘들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정치적으로 요새 미중 간에 워낙 얼룩틀지 모르는 상황, 특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년 2월에 북경 동계올림픽이 있는데 거기에 뭐 보이콧을 한다든지 미국이 네. 뭐 코로나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뭐 이런 얘기가 터져 나오게 되면 정치적으로든지 경제적으로도 사실은 좀 우리나라 뭐 중국이 아니라 우리나라 입장에서 사실은 또 우리나라는 또 참여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뭐 여러 가지 좀 복잡한 하겠죠. 문제가 사실은 또 터질 수도 있는 부분들이어서 연말에 조금은 중국과 관련된 이슈들이 생각보다는 있다라는 쪽에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좋은 이야기도 좀 마무리로 해주세요. 우리나라 지금 경제 성장률 관련해서 GDP 성장률 4.2% 정도 예상을 하셨는데 좋은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근데 이 말씀 드린 이 무역 합의 부분 자체가 중국이 적극적으로 이행한다라는 부분 자체는 상당히 또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뉴스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미국 물건 사줘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네. 그럼 미국 경기 좋아지는 거고 중국은 내수를 키워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사실은 만약 중국이 그 미중 간의 갈등을 피하기 위해서 이 무역 합의를 하반기에 적극적으로 이행을 해준다라고 하면 오히려 좀 호재일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또 최근에 위안화 가치를 보게 되면 거의 이제 트럼프와 그 무역 갈등이 시작된 18년 3월 수준에 거의 수렴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정부도 미국 갈등 자체를 좀 피하기 위해서 위안화 가치를 계속 절상시키고 있다는 부분 자체는 어느 정도 중국도 이 합의에 대해서 상당 부분 이행 의지. 그러니까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진핑 국가주석이 내년에 그 당대회를 앞두고 뭔가 혼란을 일으키지 않으려고 한다라고 하면 뭐 이러한 분들도 사실은 잘 연말에 좀 마사지를 하면서 넘어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러한 부분이 상당히 조금은 오히려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하반기 우리나라 경기에 뭐 여러 가지 수출, 뭐 제조업 경기 좋다는 건 다 아시는 부분들이고 최근 우리나라 지표 중에서 가장 이렇게 그 확 튀어오르는 지표를 보게 되면 백화점 매출입니다. 많이 늘고 있죠. 예, 어마어마하게 많이 늘고 있습니다. 예. 작년보다 그런 거예요? 아니면 재작년보다도 엄청납니까? 작년보다 이렇게 엄청나게 이제 늘어난 부분들이죠. 물론 이제 그게 기저효과 부분이 분명히 네. 있겠죠. 근데 우리나라도 저희 이제 보복 소비라는 부분에 있어서에 대한 가능성 자체는 그 백화점 판매에서 분명히 좀 보여주고 있는 부분들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돈 그리 많이 안 풀었는데 이건 뭐 주가나 뭐 코인 상승 비트코인. 뭐 그 결과인가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 자산이 오르면 그러니까 이 백화점 매출도 잘 저희가 좀 세분해 봐야 되는 부분인데 아마 명품과 관련된 매출이 사실은 많이들 근데 이제 그러한 것들은 이제 특수한 경우인 거고 이제 하반기는 이제 최근 고용도 사실은 좀 살아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또 정부가 여하튼 코로나가 진정이 되게 되면은 다시 한번 재난지원금을 사실 풀 가능성이 사실은 저는 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 또 이제 아무래도 우리가 이렇게 짓눌려 살다 보니까 뭐 우리나라가 이제 집단 면역이 언제 될지는 뭐 정확히 잘 모르긴 하겠지만 한 3분기 정도 가서는 어느 정도는 사실은 마스크 벗고 돌아다닐 수도 있을 수도 있다라는 쪽에 좀 생각을 하고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각종 우리나라도 서비스 소비 자체가 상당 부분 공연이라든지 예,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도 벌써 회사에서 회식을 못한 지 벌써 수개월째가 됐는데 이제 그러한 것들이 완화가 되면 사실은 당장 가서 신입사원을 한번 밥이라도 한번 사주고 하는 그렇죠.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있을 수 있는 또 여행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자유롭게 갈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하반기 소비 사이클 자체를 좀 끈다라고 하면 지금 수출이나 제조업 경기는 상당히 좋은 상황들이고요. 뭐 투자도 사실은 이렇게 나쁘지 않은 또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우리나라도 긍정부 뭐 뉴딜 정책 계속 하겠다고 계속 얘기하는 부분 투자 사이클도 계속 좋은 부분들이어서 소비까지도 좋아진다라고 하면 하반기에는 어떻게 좀 밸런스가 좀 맞아서 어떤 경기 자체가 사실 좋아지는 이러한 그림을 좀 그릴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뭐 우리나라 올해 그림은 그렇게 나쁘지는 않을까 나쁘다는 표현 나쁘지 않다라는 것은 상당히 좋다라고 사실은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경기가 나빠서 자산 가격이 떨어질 일은 거의 없을 것 같다. 그게 오늘의 그렇죠. 결론이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금리라는 그렇죠? 부분 자체가 결국 문제가 되는 거는 경기가 죽어서 죽는 그러한 기대감이 이제 커지게 되면 사실은 이제 자산 가격이 떨어지는데 금리가 올라가도 사실 뭐 경기가 좋아서 사실은 모든 사람이 돈을 보고 기업이 돈을 번다라고 하면 자산 가격이 떨어지더라도 그 폭 자체는 상당히 좀 미미할 수 있는 부분들이 그럼 있죠. 위원님 예. 자산 가격은 도대체 언제 떨어집니까? 오늘 제가 오다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다가 다들 이제 자산 가격이 이제 뭐 특히 이제 주식 시장이라든지 주가 이게 비싸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물론 비싼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지금 태어난 애들은 주식 투자 못 하느냐? 지금 자산 가격이 그러니까 뭐 주식 시장은 계속해서 올라왔습니다.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경기가 나빠도 돈 풀 거니까 올라가고 경기가 좋아지면 좋아지니까 물론 이제 올라가고. 중간중간에 조정을 크게 받았던 뭐 부분에서 이제 그때 이제 살 기회를 뭐. 이제 주게 됐는데 이제 추세적으로 보게 되면 그게 이제 뭐 인간이 지나는 것처럼 예, 경제도 지나고 성장하니까 또 이제 돈의 가치가 상당 부분 그만큼 또 떨어졌다는 얘기가 되겠죠. 사실은 거꾸로 보게 되면 그러니까 과거에 뭐 1억짜리 하던 집이 자체가 뭐 20억 하는 부분은 여러 가지 요인도 있긴 하지만 돈의 가치가 그만큼 사실 좀 떨어진 부분도 사실은 좀 있다고 좀 봐야 되겠죠.
그럼 안 떨어진다 자산 가격은. 이제 자산 가격은 아니, 계속 올라가는 시대. 그러니까 그 이제 이러다가 언제 저희가 얘기하는 버블 붕괴 뭐 그러한 것들이 사실은 뭐 가능성이 잘 없죠. 예, 그런 없던. 그러니까 1920년대에 제가 자꾸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 그때도 사실 20년대 뭐 언제까지 갈 줄 알았었는데 결국에 가서는 2029년에 대공을 맡듯이 뭐 자산 가격이 뭐 주구장창 갈 수는 분명히 없기는 하겠죠. 근데 아, 그게 이제 속도의 문제인 부분들이고 그 속도 자체가 뭐 성장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충분히 설명이 가능하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는 뭐 그게 상승률이 뭐 1%가 됐든 2%가 됐든 간에 계속 가는 부분들이고 그 성장률 자체가 어느 순간에 이제 확 꺼지는 이러한 그림이라고 한다면 자산 가격도 당연히 조정을 받는 게 사실 수순이 되겠죠. 그래서 그거는 경기 또 어떤 기업의 이익 뭐 이러한 것들과 사실 맞물린 부분들이어서 뭐 제가 당장 언제다라고 딱 말씀드리면 기업 이익이 떨어져서 경기가 죽으면 또 돈을 풀잖아요. 이번에 코로나처럼 그러면 또 돈 풀었으니까 올라가겠죠. 그리고 돈 푸는 효과는 결국은 경기가 회복되는 걸 결과가 올 것이고 그럼 경기가 회복되니까 또 올라간다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꼭 도대체 언제 떨어지니까 돈 풀어서 올라가는 거야. 일부러 저도 이제 그 테이프 양적 완화가 처음 나왔을 때 네. 사실 저도 아 이렇게 하면 큰일 난다라고 사실은 저도 얘기를 네. 했고 또 네. MMT 이론이 나왔을 때 다들 그거 무슨 이론이야라고 이제 뭐니 현대 통화 이론 나왔을 때 저것도 뭐 허무 맹랑한 얘기다라고 했을 때 사실은 또 근데 또 그게 또 요새는 또 설득력을 얻고 하는 부분들이어서 글쎄요 저도 뭐 이게 뭐 이코노미스트를 오래 했지만 꼭 돈 푸는 게 꼭 정답은 아닌 부분들이긴 하지만 어느 정도 이게 학수효과라는 부분이 있어서 일단 뭐 위기가 터지면 돈 푸는 부분들이 돈 푸는 정책을 계속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좀 가고 있는데 언젠가는 한계가 분명히 오겠죠. 사실은 그 부분에서 돈을 풀어도 이제 예, 근데 그게 이제 어떠한 것에 의해서 그러한 돈 푸는 정책 자체 그게 뭐 물가가 될 수도 있는 거 가장 이제 우려하는 게 이제 물가 부분이 되는 것들이 이제 물가가 올라가면 아무리 돈을 풀어도 이제는 이제 그게 이제 상쇄가 되지 않아요. 상쇄가 이게 뭐 구축 효과가 되는 거죠. 이제 구축 효과가 돼서 예, 효과가 이제 안 나올 수 있는 부분들도 있어서 그게 이제 예. 돈을 안 풀고 금리를 올리게 되면 그렇게 그동안 쌓아 올렸던 그 자산 가치가 한꺼번에 그게 네, 다 조정되지 않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러한 리스크가 제일 어떻게 보면 제일 두려운 리스크인 부분들이 되겠죠. 그러니까 단지 이게 조금 조정받고 하는 거는 사실은 뭐 그렇게 큰 부분 당연한 수준이 없죠 보면. 그런데 저희가 가장 우려하는 건 이게 뭐 30-40%씩 이제 마리를 예, 작년 뭐 우리가 팬데믹 경험할 때 그러한 어떤 충격이 돼서 그 다음에 이제 바로 회복하면 다행인데 그게 뭐 일본형 비슷하게, 예, 일본형 비슷하게 이제 가는 이 그림 자체가 사실은 좀 가장 그렇습니다. 글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답을 못 드리겠습니다. 저도 그냥 자산 가격은 언제 내립니까라고 장난스럽게 약간 좀 그렇게 질문은 드렸습니다만 각자가 갖고 있는 이제 자산의 규모의 포트폴리오에 과거에는 주식도 조금 현금도 꽤 막 4분의 1 담고 채권도 좀 갖고 있고 이게 가장 이상적이었는데. 말씀하신 그렇게 이제 새로운 개념의 세상이 펼쳐지면 자산 포트폴리오에는 위험 자산을 대부분 갖고 있는 게 그게 리스크 헤지하는 자산 포트폴리오 아니냐. 그 상승 계속 자산이 상승한다면 네. 거기에 동참 못하는 게 얼마나 큰 리스크예요. 예전에 우리가 그래서 4등분해서 뭐 대체 투자, 주식 투자, 뭐 채권 투자, 현금 이렇게 나누던 이상적인 포트폴리오를 뭔가 우리가 그럼 개념을 좀 바꿔야 되는 세상이 온 건지. 예, 일단은 좀 금리가 일단은 제일 낮다는 게 그 가장 그 원천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금리가 어느 정도 올라가기 전까지는 위험 자산 쪽에서의 자산 비중 자체를 크게 줄일 이유는 사실은 좀 없는 부분들이고 또 한 가지는 사실은 이 자산 쪽에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최근 여러 가지 투자 기법, 그러니까 지금은 꼭 롱 포지션만을 이제 네. 먹는 게 아니라 뭐 숏 포지션으로도 사실 먹을 수 있는 기회들도 사실은 그 투자 기회도 사실은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투자 기법 자체도 사실은 헤지 수단으로 사실은 좀 활용할 있어요.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보다 즉 50년 전, 100년 전보다 투자 관련 정보에 더 삶의 시간을 많이 쏟아야 되는 세상에서 살고 있는 것 같다는 그런 말이네요, 그렇죠? 예. 3프로 TV 열심히 봅시다 그런 말씀이에요. 예, 열심히 보시고 저희 증권사 네. 각종 증권사 리서치 페퍼도 좀 열심히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거 만드는 팀원이긴 합니다만 이런 거 안 보고 그러니까요, 그냥 저도. 낚시 TV, 등산 TV 이거 돈에 보고 돈에 관심 안 갖고 네, 편하게 그게 행복한 거 아닌가 싶기는 해요. 저 뭐 그래서 저도
얘네도 무리는 안 일으키고 지금 뭐 정리 좀 해줘요 빨리요. 아니 그냥 3프로 TV 계속 보시면서 네. 그냥 편안하게 예. 투자하세요 여러분. 일일비하지 마시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꾸준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말이 네. 그 말입니다. 네. 네. 자 보내드리죠. 예, 하이투자증권의 네, 박상현 전문위원이 함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무엇부터 공부해야 될지 어떤 자료와 정보를 봐야 되는지 아직도 헷갈리시나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주식 투자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